반갑습니다. 1485번 개인 소개에서 우리는 그림을 그리면서 허물쇠 나면 대표점이 꼭지점이라는 거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대칭 이동을 해도 이 폭은 변해 안 변해? 변하지 않는다는 거 지금 최고차도 2차의 절대값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보겠습니다. y는 지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야 그러면 아래로 블록이고 오케이 이놈의 원점에 대해서 대칭해라 0,0 대칭이도 이 폭은 변하지 않죠 우리 친구들 이 폭은 변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럼 원점에 대칭이니까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래 안 보이 친구들 그러면 y 대신 마이너스 y x 대신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지 좀 이쁘게 고칠까 양변의 음수가 왜 y는 마이너스 x 되고 플러스 ax 마이너스 b가 되네 여기까지 됐으니까 이놈의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,3이래 그럼 바로 표준형 고치자 우리 친구 y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,3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이 되겠지 됐니? 근데 최고차수의 개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폭은 마이너스 1이 되겠어 됐나요 우리 친구들? 그럼 이걸 전개하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이겠지 2 이상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니까 그럼 개수 비교법에 의해서 오케이 a가 얼마니? 마이너스 4가 되고 a가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1이 되겠어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b 마이너스 a 값이니까 1 빼기 마이너스 4니까 답은 5, 5 5가 되겠습니다 네, 답은 4번 뭐 별 어려움 없었죠 우리 친구들 항상 이 폭은 변하지 않으니까 최고차적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 점 꼭 기억해놔